안녕하십니까. 윤세정 TV입니다. 올해 제 나이 60살이 되어서 인생 후배들에게 드리는 말씀. 오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결혼은 혼 생각이 같은 사람과 해라. 조건을 보지 말고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혼은 환상이 아닙니다. 결혼은 판타지가 아니에요. 영화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리얼이에요. 결혼은 생각이 같은 사람과 해야 된다. 제 사진이 있는 사진을 잠깐 치우겠습니다. 결혼을 조건을 보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돈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몸매라든지 직장, 집안 이런 것들은 참고로만 하십시오. 이러한 조건을 보고 결혼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혼은 왜 합니까? 이혼 사유가 되게 뭐든가요? 대부분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성격 차이가 뭔가요? 성격 차이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결혼 조건, 돈이라든지 얼굴, 직장, 집안 등 이런 것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거의 없지요. 결혼과 이혼에 대한 통계청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기준, 2021년 기준으로 결혼 건수가 19만 3천 건, 결혼 인원이 38만 6천 명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2만 건이 줄었어요. 평균 초혼 연령이 남자 33.4세, 여자 31세입니다. 결혼 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결혼도 거의 안 하고 출산도 거의 안 합니다. 이혼 건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에. 10만 2천 건, 20만 4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이 38만 명, 이혼한 사람들이 20만 명.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혼하는 인구, 이혼하는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의 40%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되면 애들이 또 문제가 있습니까?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도 요즘은 또 자녀를 서로 뭐 맞니 안 맞니 해가지고 말들이 많습니다. 이 이혼 중에서 협의 이혼이 80%, 재판 이혼이 20%. 이혼 건수는 연도별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결혼 건수만 계속 줄어들고 있죠. 결론적으로 매년 19만 쌍이 결혼하고 10만 쌍이 이혼합니다.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고 슬픈 일이죠. 두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한다는 겁니다. 결혼은 미친 짓입니다. 결혼은 장난이 아닙니다.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혼자 살수 있으면 혼자 사는 것도 좋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서로 뭐 싸우고 찢고 볶느니 하는 것 위해서는. 그리고 상대방 남친의 여친에 대해서 거의 모든 걸 알고 결혼해야 됩니다. 필요하면은 저로서는 동거도 추천합니다. 건강, 채무, 재산, 가족관계, 친구관계, 술, 담배, 성격. 이 제반사항을 좀 알아보고 결혼해야죠. 그리고 단기간에 연애 후에 결혼은 피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최소 2년 이상을 권고합니다. 1, 2년도 안 사귀고 결혼부터 벌컥 해가지고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자신을 가져야 됩니다.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제 주변에 보면 후회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동의, 가급적 많은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 더더욱 좋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회사 동료 등등 해서. 결혼은 본인 인생의 최대 이벤트, 축제이자 가족 행사입니다. 그리고 결혼의 실패, 이혼은 사업의 실패보다 훨씬 더 충격이 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결혼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결혼의 성공은 본인, 가족, 친구, 자녀에게 엄청나게 큰또 축복입니다. 그래서 결혼, 메리지, 깊이 신중하게 결정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 7화, 7번째, 8번째 얘기는 계속됩니다. 여기는 지금 최근에 울진에 연예인들이 왔을 때 백댄서들하고 제가 사진 찍은 사진을 한 장, 제 얼굴을 소개할 겸 해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결혼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살수 있으면 아예 혼자 살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거의 모든 걸 알고 좀 결혼을 해라. 그 사람이 건강한지, 뭐, 빚이 또 많은지, 가족 관계는 어떤지, 친구 관계는 어떤지, 술, 담배를 많이 하는지, 뭐, 성격은 어떤지. 그리고 단기간에, 이거, 최근에는 뭐, 100일, 200일, 뭐, 이렇게 따져 샀던데, 단기간에 연애 후에 결혼하는 거는 좀 피하십시오. 최소한 2년 정도는 서로 알아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게 결혼이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장난이 아니잖아요, 결혼은. 그리고 가급적 많은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 더더욱 좋습니다. 가족과 친구, 회사 동료 등등에 해서.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결혼에 관한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이두 쌍이
19만 쌍이 매년 19만 쌍이 결혼하고 10만 쌍이 이혼한다는 이 통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두쌍 중에 한 쌍은 이혼해요. 옛날에는 사실은 이혼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시골에서 그 60대, 70대, 80대 되시는 분들 보십시오. 맞든 안 맞든 어찌됐든 같이 삽니다. 뭐 찢고 볶든 하든 말든. 근데 지금은 서로 뭐 성격 차이 조금만 생각이 다르다 하면은 이혼하고 이렇게 하지요. 그리고 애들도 챙기지 않으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여섯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결혼은 생각이 같은 사람, 최소한 비슷한 사람과 해라. 그 조건 같은 거 보지 말고 결혼은 환상이 아니라는 거. 영화가 아니에요, 영화가. 영화처럼 뭐 영화에 보면 아름다운 장면 나오죠. 그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 결혼은 생각이 같은 사람과 해야 되지 조건을 보고 하면 안 된다. 뭐 누구든지 사람들 돈 많은 사람, 얼굴 잘생긴 사람, 몸매 좋은 사람, 직장 좋은 사람, 집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안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런 걸 참고로 해가 이런 걸 주로 해서 결혼해서는 거의 파탄 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 뉴스라든지 어제 보는 이혼 사유 보십시오. 다 성격 차이라고 하잖아요. 성격 차이가 뭡니까? 생각의 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이 원래 이 글자도 영혼, 정신, 마음, 생각이 합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같은 사람과 결혼을 해야 이혼 건수, 횟수도 줄어들고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그 여섯 번째로 오늘은 결혼은 생각이 같은 사람과 최소한 비슷한 사람과 해라. 조건 보고 결혼하지 마라. 이런 주제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 윤세정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